이게 카페에서 음식 같은 걸 이렇게 진열하잖아요. 진열할 때 보면은 음식이 이름 같은 거를 저렇게 투명 디스플레이처럼 바로 띄울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 이거 되게 괜찮겠다. 던킨이나 파리바게트도 되게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단순히 이런 어떤 투명한 올레드를 진열팀은 정시할 수 있습니다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LG가 되게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직접 보시면은 자, 여기 좀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틀입니다. 저는 현재 LVCC라고 해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CES 2024 개막의 첫날인데요. 첫날인 만큼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 한 곳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LG전시장이에요. 지금까지 삼성을 많이 다뤘으니까 LG를 다뤄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오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뒤에 보이는 저 평면으로 된 벽이에요. 사실 LG가 기존에는 올레드의 공면적 특성을 활용해서 되게 파도를 치는 듯한 그런 올레드 월을 항상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거랑 약간 다르게 이렇게 평면으로 된 깔끔한 형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입구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와 대박이네 LG 시그니처 올레드 T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투명 올레드 4K TV입니다. 네, 지금 눈으로 보면요 이 압도감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까만 화면이지만 그리고 뒤가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약간만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은 이게 어느 순간 뒤가 투명하게 보이게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LG가 항상 자랑하는 파도인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면 어느 순간 오오오오오 하는 순간 자세히 보면은 네,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이 화면은요 지금 뒤쪽에 보이는 관람객의 모습이 투명하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볼 때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지금은 뒤에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어? 내가 거울에 비친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면이 잘 보이고요. 그 위에 오버레이가 돼서 숲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그거마다 진짜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뒤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아 진짜 다시 봐도 진짜 너무 안 믿기는데 뒤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있던 자리가 좀 보이시죠? 이렇게 뒤에서도 앞이 보이고 앞에서도 뒤가 보이는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까매졌다가 투명해졌다는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보이세요? 지금 까만색 커튼 같은 것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뒤에 있는 아예 사물이 가려지게 되면서 까만 화면을 구현하게 되는 거고요. 이 커튼이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뒤편이 투명하게 보이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구조가 예전에 LG에서 롤러블 TV를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이 롤러블 TV에서 보여줬던 것과 유사한 구조가 아닌가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TV를 만들어서 대체 어디다 쓰느냐가 가장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평소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V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거실에 있는 벽과의 조화에 맞춰갖고 집 안에 인테리어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TV가 꺼지면 마치 우리가 일상 속의 화면 보호기처럼 거실의 분위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적 특성을 가미할 수 있다는 게 LG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TV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그런 인테리어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바로 이 아래 보이는 송신기입니다. 이게 4K 120Hz까지 무선으로 송신이 가능한 송신기인데요. 뭐 HDMI 단자라든지 오디오 단자 같은 거는 전부 여기에 꽂아놓고 TV는 그냥 벽에다가 전시함으로써 선이 없는 궁극의 어떤 인테리어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LG 측의 설명이에요. 네, 지금 인테리어적 효과의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금 장면이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송신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 송신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보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은 거의 한 이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TV이고 저기가 송신기인데 거리가 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시가 잘 되고 있죠. 네, 이런 것처럼 LG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 갖고 송신기를 멀리 설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건 다른 거긴 한데 지금 아까 송신기 보다가 이게 너무 이쁘고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되게 멋지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업가전이라고 해갖고 LG가 강조하는 인테리어 가전의 영역 중 하나인데, 보면은 여기 보이는 이게 공기청정기거든요? 이 공기청정기 진짜 엄청 예쁩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투명 디스플레이의 어떤 활용도로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요게 어딘지 집중해 가시나요? 지하철이나 열차 같은 공간인데요. 열차 같은 거 보면은 뒤에 언제나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에다가 이런 투명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제 호텔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인포데스크 같은 걸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호텔 데스크에 있으면 되게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쿨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좀 흔하고 좀 재밌는 건 저 뒤에 있어요. 보면은 이게 활용 예시로 가장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카페에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진열하잖아요. 진열할 때 보면은 음식의 이름 같은 거를 저렇게 투명 디스플레이 창에 바로 띄울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 마들렌도 있고 휘낭시에도 있고 이런 거를 표현해 주고 있고, 이렇게 광고 같은 문구도 뜰 수 있는 동시에 이렇게 칼로리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 이거 되게 괜찮겠다. 던킨이나 파리바게트도 되게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먹을 때 고를 때 꽤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순히 이런 어떤 투명한 올레드를 진열층에 정시할 수 있습니다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LG가 되게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직접 보시면은, 자, 뭔지 보이시나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저 되게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매장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남자가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뭘 보여주냐면은, 지금은 남자가 많네? 남자가 많으니까 남성용 슈즈를 광고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광고를 보여줄 때 이렇게 남성에게 어울리는 광고를 추천해 준다 라고 합니다. 평상시엔 저렇게 메뉴도 보여주긴 하지만요. 저 밑에 보면은 어텐션 매트링이 뭐냐면은 광고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그 광고를 많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를 지금 알 수 있다라고 해요. A 광고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B 광고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고 막 이런 식으로 AB 테스트를 갖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광고를 주로 띄워주는 것까지도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AI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LG가 AI에 대해서 올해는 진짜 진심으로 발표의 대부분을 A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AI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LG가 가전기업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면 AI를 가전과 연결해서 스마트홈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도를 이 CES 전시장에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역시 직접 보여드릴게요. LG가 원래 Thinkio라고 하는 가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을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 IoT 홈 플랫폼인 Thinkio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 보이는 스마트 홈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집사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안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가전과 의사소통하면서 필요한 경우 가전에 특정 명령을 내리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시는 집안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다가 뭐 접시를 깨거나 화분을 엎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화분이 엎질어진 거를 여기 있는 스마트홈 AI 에이전트 Q9이 확인해서 사람에게 알리고 주변 옆에 있는 로봇 청소기한테 명령을 해갖고 주변을 닦게 만드는, 네, 그런 식으로 로봇이 처음부터까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사 로봇은 말 그대로 집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관제하면서 주변에 있는 각종 기구들에게, 각종 LG의 가전 기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게,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언어 모델의 발전으로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는 게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LG는 스마트 홈 AI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운데에서 주변에 있는 가전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로 작고 귀여운 이 스마트 홈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튼 AI 얘기 나왔고 스마트 홈 나왔어요. 그럼 AI가 궁극으로 발전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요거는 지금 저 뒤에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있는 거는 LG에서 공개한 컨셉트카인 LG 알파블이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자율주행 레벨 5,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을 가정해서 만든 컨셉트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 시대가 오게 되면 아마도 자동차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핸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핸들이 있는, 조향 핸들이 있는 자리에 거대한 복면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복면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람들이 정면을 지금 바라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놀 수 있도록 의자 같은 것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트렁크의 모습인데 트렁크 보면 어때요? 트렁크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뭐 게임기 보이시죠? 그렇죠? 와인도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LG는 가까운 미래에 곧 우리가 도달하게 될지도 모르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가정해서 컨셉트 차량에서 LG의 제품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LG가 이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LG 제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럼 그 중간에는 뭘로 돌아볼 수 있을까요? LG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LG가 이 옆에 컨셉트 차량 옆에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팔고 싶어하는 어떤 제품을 전시해놨어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전기차 충전 장치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떠오르고 있는 차량의 구동 방식 중 하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을 곧바로 이렇게 팔 수 있습니다를 바로 여기 보이는 알파볼 컨셉트 카 옆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의도가 되게 명확하죠. 사실 차량에 대한 LG 측의 관심은 꽤나 진심으로 보이는 게 지금 이거는 컨셉트 기념이긴 한데 일종의 캠핑카를 지금 여기에 전시를 해놨어요. 이거 보시면 실제로 외국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캠핑카 안에다가 LG가 만들어 놓은 가전제품을 전부 다 수차 박았습니다. 좀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퓨리케어라고 해갖고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스타일러라고 해갖고 차량 보관함도 있고 올레드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들은 신큐로 제어가 되고요. 이거 컨셉트 차인데 보면 이건 바로 출시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네요. 자, 이런 캠핑카의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야, 저기 보이세요? 저거 스타일러죠. 스타일러 있고 저기 보이면 공기청정기 퓨리케어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LG 측에서는 상당히 차량에 꽤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 만드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불멍을 할 수 있는 스크린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캠핑카의 뒤쪽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냉장고까지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거 꽤나 진심인 컨셉트인데.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을 소개를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뭐냐면은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게 LG에서 만든 로봇까지는 아니고 정확히는 듀오보라고 하는 어떤 기계의 어떤 큰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LG 랩스라고 하는 곳인데 LG 랩스가 뭐하는 곳이냐면은 이제 삼성으로 치면 시렉 같은 거예요. 편의 벤처 기업 같은 건데 여기서 개발한 어떤 물건의 큰 모형이랍니다. 이게 뭐냐? 자, 느끼셨나요? 이거는 캡슐 커피를 만들어주는 커피 머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보시면은 이 친구 뚜껑이 열렸잖아요. 이 뚜껑에 보면은 거기에 보이는 저 손잡이를 통해 갖고 캡슐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거를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거 보이세요? 이게 원샷인지 투샷인지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특성과 기호에 따라 갖고 커피를 블렌딩할 수 있다는 거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일단 너무 귀여워. 그럼 됐지 뭐. 하나 사고 싶어요 이건 진짜. 얼마쯤 하려나. 네, 지금까지 LG 전시장을 둘러봤는데요. 둘러보면서 콘셉트가 되게 명확하게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명 4K 올레드 TV를 전시하면서 야,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 기업은 우리야 라고 하는 거를 되게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투명 올레드 단순히 이렇게 초고급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B2B를 통해 갖고 세계 어디에든 우리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을 솔루션으로 판매할 거야. 근데 투명 디스플레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AI를 끼얹어서 판매할 예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AI를 끼얹어서 판매하다 보니까 발전된 AI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홈, 가전, LG 생큐 같은 거로 좀 더 발전시킬 예정이야 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AI가 통째로 발전하면 뭘 할 수 있느냐? 당연히 AI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을 가정해서 콘셉트 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그때까지 뭘 벌어먹고 살 거냐고 하는 거를 전기차 충전기 같은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면은 B2C에서 자연스럽게 B2B로 이어지는 흐름을 전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지금 판매하는 제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흐름, 테크의 흐름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는 듯한 전시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것 말고도 일단 귀엽게 생긴 저는 사고 싶은 캡슐커피 제품도 있긴 합니다. 앞으로도 여기 말고도 다양한 전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트였고요. 조금 후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